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네, 요즘 교육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4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길을 걸어오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고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전서은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고천고등학교 교실에 와서 또 학생들이 공부한 흔적도 이렇게 있는 이 교실에 와 있는데 굉장히 좋네요, 선생님 학교가요. 네, 은퇴하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10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낮에는 주로 공부해요. 예. 그 제가 그 61년 젊을 때부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계속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 상대로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강연. 어떤 강연 주로 하십니까? 대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네. 아이 걱정을 해요. 근데 네. 학부모가 아이 걱정을 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걱정을 해야 돼요. 아. 전화 잘 살아라 그런 얘기죠. 예. 자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는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의무지 그 자식 놓고 걱정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적으로 살면 자식 그렇죠. 교육은 자연스럽게 되고 특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사랑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20대보다는 30대, 음흠. 30대보다는 40대 예. 그래가지고 점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저 성숙해 가는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불탔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 서서히 익어가는 거지 예.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부모.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모습. 그 제가 이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거든요. 네네.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와라고 아가페라 그래요. 네. 근데 그걸 풀어 말하면 정의와 사랑이 합쳐진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 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사랑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에서 벗어나야 나라와 민족, 인류까지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그렇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동물도 그 하거든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깊어져 가야 돼요. 그 모습을 20대의 부모가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네. 30대, 40대. 근데 네.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 말씀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자, 이곳 거창고등학교는 또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한 기독교 명문 학교이기도 한데 근데 이 거창고가 처음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저희 3대 교장인 저희 아버님이 예. 인수하면서 기독교 학교로 등록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이제 거창고가 예. 이제 우리가 아는 거창고가 예. 되기 시작된 것이고 예.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일제 때에 이제 그 일본의 고베라는 데 중앙신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4학년 때 그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기 직전에 요주의 그 조선에서 유학 온 청년들 당시 예. 그 불량 자기들 말로는 불량 조선 학생들 청년들 요걸 일제 검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도 제패 들어가요. 아, 그때 네. 제패 들어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윤동주 이런 분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1년 독립사상 고취 뭐디 등등 죄로 그런 설교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1년 살고 5년 집행유예로 나오셨거든요. 네. 신학교를 못 마쳤어요. 네. 4학년까지 다녀서 대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방되고 다시 미국 가서 웨스턴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거든요. 그 리폼드 캘비니즘이라고 개혁 장로교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네. 또 화란서 그 어떤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동파예요. 거기가 그렇게 웨스턴 세미너리에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근데 또 4학년 때 공교롭게 또 유교가 났어요. 아하. 유교 났단 말 듣고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나오셨거든요. 예. 나오셔서 부산에서 보건병원을 장기려 박사, 전중희 박사, 오재길씨 이런 분들하고 설립해서 예. 하시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그 저 당시에는 무료 보건병원은 무료 저기 병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휴전협정 되고 나서 다시 못한 공부를 하러 미국 들어가셔서 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그 콩코디아라고 하는 루터교 신학교를 그래서 대학원을 하셨어요. 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네. 것 같고 또 유신 때는 군사정권을 반대하셨었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뭐 유신 때만 반대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군인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시다가 그 이제 학생들이 삼선 개헌 반대 데모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데모한 학생들 주동자 10명을 퇴학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갔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지 이게 학교가 퇴학시킬 사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도로교통법 예. 위반으로 뭐 잡아다가 훈방을 하든지 뭐 할 일이지 그런 과정에서 퇴학 사정이 안 된다. 예. 안 시켰어요. 예. 안 시키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잘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행정소송해가지고 1년 만에 이겼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복권되기도 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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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 선생님께 잘하셨고 여기서 이제 거창구에서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과목 가르치셨어요? 자격증은 제가 사회 과목인데 네. 그 주로 이제 성경하고 영어 보충 못하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내가 보충해 주는 수업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네. 되게 그 목회자의 아들이 그 목사의 길을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선생님의 아들이 그 교사의 길도 가기 쉽지 않은데 교사의 길을 어떻게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배재 중학교 졸업하고 네. 배재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고등학교를. 근데 이제 고3 때 제가 아버님이 하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학을 왔어요. 네. 전학을 왔는데 그해 12월에 원경선 저희 이사장님이었거든요. 네. 40여 년을 저희 학교 이사장님을 쭉 하셨는데 그분이 매년 오셔가지고 로마서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줘요. 예. 제가 12월 초에 그 원경선 이사장님이 하는 로마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3일에 걸쳐서 하는데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는 그때까지 제가 의대 갈 준비를 하고 이과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는 농대에 가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공부하면서 예.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농대를 갔죠. 예.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돌아왔죠. 그래요. 그래서 또 성경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인지 또 네. 거창고등학교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창고 직업 십계명. 예. 네. 어떤 분이 만드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76년 5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2이었어요. 예. 도재훈 교장선생님이 33. 우리 둘이서 빨리 설교 원고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훈화하는 원고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훈화의 네. 핵심이 뭘까?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 정리해서 이렇게
학부에 실기차가 있거든요, 교대로. 그걸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의 10개인데, 그게 뭐 다 그게 설교의 훈화의 제목이거나,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그게 다 알아요. 요거는 네. 무슨 설교의 훈화의 제목이고 이건 뭐였다 이런 거. 그렇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 그 10계명을 한번 제가 다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거창고 직업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뭐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얘기들이죠. 이게 다 그 성경, 우리가 설교한 성경 구절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든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 떨어져서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네. 등등 그런 성경 구절들 가진 훈화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자기 자녀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 구계명. 네, 네. 네. 근데 좀 보면 또 21세기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런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반대되는 내용도 있고 또 20계명대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왜? 한 해에는 학생들이 저 찾아와서 예. 그 강당 뒤에 쓰여 있거든요. 네네. 그거 떼자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야, 누구 암흑의 선생님하고 암흑의 선생님이 있는 한 그거 못 된다. 그러니까 예. 아 그러고 네. 네. 승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네요. 그, 네. 당시에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직장 찾아갈 수 있는 분인데 안 하고 예. 와서 모교에 돌아와서 그 이제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예, 예. 딱 두 사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또. 아, 또 실제로 예. 또 졸업생들 그렇게 살고 예. 살았던 분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던 은사님이 예. 됐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감히 또 뗄 수는 없었던 예. 거군요. 또 사회 진출한 학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더라? 뭐 이런 고백을 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그 학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진 못했지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출세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게 그 학교 10계명 때문에 더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살진 못했지만 예, 그것 예.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예, 살다 보니까 출세를 못했습니다. 이 사회에 또 하나의 썩는 미랄이 돼서 예. 그런 또 제자들이 고백이었던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또 이 거창고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이고. 제가 거창고등학교에서 보낸 세월보다는 샛별중학교에서 보낸 세월이 더 길어요. 아, 그런가요? 17년입니다. 예, 근데 예. 제가 거창고등학교 유명하다 보니까 예, 자꾸 예.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 3개 학교의 교육 이념과 방침이 같거든요. 네.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우리 아버님은 독립이라고 표현했어요. 독립. 예. 그러니까 신앙의 독립, 경제적 독립, 그 생각의 독립, 네, 그런 독립. 그런데 네. 성경은 되게 그걸 자유라 그러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이제 말은 일대 때 아마 사셨던 분이라면 독립이란 말을 더 좋아했어요. 예. 신앙 독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아, 생각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네. 그게 홍종만 선생님, 우리 아버님, 이사장님 세 분의 어떤 독특한. 다른 기독교 어떤 조직에서 듣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어요. 네, 세 분이 그렇게 사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또 말씀하시니까 네, 네, 네. 더 강력한 교육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40여 년 또 교사로서의 삶을 살으셨으니까 무엇보다 또 요즘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또 그 수능이 또 1년 유예한다. 절대평가 문제에 대해서 유예한다. 뭐 해서 또
논란이 뭐 종식 잠깐 됐습니다만 수능 문제는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수능을 치느냐 안 치느냐, 네. 그다음에 수능을 1년 뭐 늦게 연기하느냐, 안 치는 거를, 네. 그런 것은 그 실제 교육의 본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완전 지방 분권 자치를 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예. 근데 예. 왜 완전 그 지방 분권 자치라고 하는 말은 단위 학교, 각 학교의 교사, 교장을 포함해서 예. 그 사람들이 자기 학교의 교육을 기획하고 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그 교육지원청은 도와주기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줄 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오고 다양성 속에서 비로소 이제 뭐죠? 그 다양해만 독립적인 그 자기 삶을 자기가 기획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실천하고 네. 보통 꿈을 자기가 키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가질 수 있는 인간들이 나오죠. 예. 재능과 소질이 다 다양한데 획일적으로 되겠어요? 예. 인간의 재능과 소질이 다르죠. 또 그 관심도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운동의 길로 가지 않냐고 저는 교육의 길을 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은 음악적 재능이 다양해서 그 자기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모금을 할 때 그 오르간 연주를 해가지고 모금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음악의 소질이 있고 또 신학에도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아주 그 연구에 획을 그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관심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지은 죄. 거기에 있어서 아프리카로 가셨거든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또 중요하다고. 얼마 사람들이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걸 맞추려면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교육이 있으려면 각 단위 학교에 자유를 줘야 돼요. 네, 그걸 자율이라고도 하고 이제 교육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분권 자치로 하죠. 네, 그렇군요. 그 하기 전에는 뭐 수능을 조금 땡기면 어떻고 늦으면 어떻고 안 소용없어요. 예, 근본적인 어떤 교육 근본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뭐죠? 교과서도 자유화해야 되고 교과서를 획일화해도 되겠어요? 예. 또 최근에 또 그 자사고 문제라든지 특목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있으나 없으나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 없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지 예. 있는 걸 없앤다고 그게 되나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단위 학교가 절대 그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자치 제도를 만들어야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어떤 교육 분권, 교육 자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교육 분권, 교육 자치 그거야말로 성서적 교육관이거든요. 예, 예, 예수님의 예. 교육 방식이었고 교육관이었고 그렇군요. 인간의 자유. 네. 진리만 인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진리 탐구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예. 이게 진리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2년 했습니다. 예. 또 그 정부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셨고 위원장 역할도 수행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좀 젊으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선배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어요. 제 안을 네네. 네. 옛날부터 제 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셋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 당시에 또 그 교육부 장관 제의도 받으셨었는데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부 장관 수장을 하시면 또 선생님께서 그리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또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선생님도 제가 그때 중학교 교장이었거든요. 예, 예. 열둘 중에 8대 4로 가라 그랬어요. 아, 네. 또 제가 평생을 같이 보낸 도재원이라고 당시에 거창 고등학교 교장도 저보고 가라 그러고. 예. 우리 이사님도 가라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모님이요? 예.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 말대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선생이 됐는데 예. 가길 어딜 가. 더구나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마쳐야 된다. 네.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도 한번 투표를 붙여봤어요. 중학교 학생들을. 예. 뭐 8대 4 정도로 가래는 거예요. 학생들도 예, 장관 가시라. 우리 학교처럼 재밌는 학교 많이 만드십시오. 뭐 그런. 예, 예. 제 생각에는 저 집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선생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 일이지. 예. 이렇게 그런 자리 제한이 들어왔다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저 없이 교육부 장관 없이 출범했거든요. 예. 2월 25일 날, 3월 7일 날 이제 윤덕궁 씨를 임명을 했죠. 제가 2월 28일인가 같은 그 전화를 했으나 안 간다고. 예. 저 당시 인사수석한테. 지금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좀 후회되시는 부분 없으신가요? 그게 옳다고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안 하시고. 교육론에 대한 책 세 권을 쓰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학교는 불행한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네. 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네. 또한 시사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이 세 권을 압축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오셨던 건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이 따먹으면 죽는다 경고를 해요. 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만들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런데.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자유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뭐 아시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예. 자유만이 우리 인간이고 집단이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유가 주어질 때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 자기가 가진 그 개인이건 집단이건 자유가 주어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있고 우리 속에 악도 있는데 네. 좋은 점도 있고 악한 점도 있는데 선이 최대한도 발휘될 수가 있어요. 자유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이 최대한도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그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핵심적인 결국 자율, 자치, 예. 자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또 한편에서는 그런 자율과 자유, 자치를 주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어떤 뭐 현장 선생님의 신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틀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 게 이사야서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 유배가 있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주는데 조건이 회개냐 아니냐?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해서 회복시켜 줄 때 거기 인간은 당연히 감사의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의가 네.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반영시켜야 돼요. 네.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회개가 조건이 아닙니다. 네. 그걸 조건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나죠. 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조건으로 하지 않고 뭐. 네. 엑소더스를 시켜주듯이 네네. 출애굽을 시켜주듯이 우리를 출애굽 시켰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고 반응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자유. 이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이외에는 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문화도 종교도 어떤 예술도 활짝 꽃 피울 수가 없어요. 예,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육 제도가 좀 더 자유와 자치로 가야 한다는 점은 이제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또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국 교육 정책을 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어떤 학업 성취도 측면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대통령이라고 다 아나?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고
교육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의 어떤 교육학자가 썼는데 내가 이름 지금 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교육에 대한 열 가지 신화 사람들이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1번이 그겁니다. 네. 대통령,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도 모르면서 자꾸 무슨 말을 해갖고 교육을 망친다. 예. 열 가지 신화 1번에 나와요. 아, 네. 교육을 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거 자체가 잘못된 예. 전제다. 대통령이라고 하나 모르지. 그렇군요. 예. 또 현장에서 예. 교육을 했던 분들의 그런 얘기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죠. 예, 예. 예. 대통령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렇군요. 자, 교육의 중요성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이고 정말 쉽게 만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많은 미션 스쿨이 있고 그런데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교육 이념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떤 거를 그리고 네. 말할 때 한 거 저희하고 틀려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자가 붙는 거는 네. 전부 다 복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도 복음화돼야 되고 공산주의도 복음화돼야 되고 사회주의도 복음화돼야 되고 자본주의도 복음화돼야 되고 모든 것이 복음화돼야 된다고 해요. 네. 그게 독립적으로 복음화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신앙으로는. 그런 데서 민주주의인데 그 말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것이 핵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네. 십자가에서. 그걸 거기 우리 반응을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예.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평화거든요. 누가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도 보면 평화거든요. 그 평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삶하고 같이 살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훌륭한 분이 힘을 가지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제가 정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모범을 우리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지. 네. 네. 우리는 능력 위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직장에 더 돈 많이 벌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처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맨 뒤에 일하는 똑같이 주시거든요. 네. 네. 그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네. 교육. 그런 교육.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기독교 신앙이라고 붙인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어떤 성적 지상주의 그런 거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건 말도 아니죠. 예. 예수님처럼 그렇죠. 사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창고등학교에서 또 이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40년을 또 교사로서 삶을 사셨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실 때 어떤 또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뷰를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운 일들, 내가 네. 잘못한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 네.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후회스러우세요? 많죠. 뭐. 수도 없이 많죠. 네, 학생들과의 예,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예.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시 하면 좀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지금도 너무 큰 존경을 받으시는데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는 예. 제 겉모습만 보고 제가 쓴 글이나 보고 그래서 그러겠죠. 예.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또 다시 하고 싶으세요? 교사가 학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교사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 네. 뭐 성공관부터 시작해서 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성공관, 예. 뭐 주의, 하여튼 그런 것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사랑이거든요. 조사가. 정서적, 감정적 사랑 얘기가 아니라.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제 그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마저도 저는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있으실 테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바람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젊을 때는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요. 기도하면. 네네.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뭐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도 하고 막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죠. 예. 자식들 위한 기도도 이제 한 만큼 했고 졸업생들 위한 기도도 제가 늘 했었거든요. 네네. 우리 졸업생들을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거나 네. 사업하다고 마다 실패했거나 어떤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 온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도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뭐지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네. 내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그러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도 이제 제법 해요. 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네. 이뤄달라는 네. 그런 기도하시는 그 전에는 장 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 요즘 예. 나를 위한 기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예. 이제 앞으로 또 남은 또 삶도 은퇴하신 이후지만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육계를 위해서도 많은 쓴소리도 하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이시죠. 전성훈 선생님 만나 뵀는데요. 우리 또 정부를 향해서도 교육정책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정부 관계자도 오늘 방송을 좀 보시면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많은 가르침을 또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